자, 이제 374페이지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교재 378페이지 오시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법정지상권이 대단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판례가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엽적인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맞는다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 논칙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아무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정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첫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임목이죠. 임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사유만이 전부냐? 아닙니다.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요네 가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다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첫 번째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냐, 그냥 법정지상권이냐, 그냥 뭐예요?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근데 얘는 관습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말을 쓰는 것뿐인 거예요. 이 감 잡히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봅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적어보자고, 지어보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맨 처음부터요? 아니에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고요. 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엇이든 미등기든 뭐하지 않는 거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겠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다면 건물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매매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로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교환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 아니면 공매로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타가 뭐죠? 나머지 사유인 거예요. 나머지 사유니까 이 법 간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라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출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다 한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성립요건.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세가 같아야 되는데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미등기든 상관이 없다. 나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따라서 매매뿐만 아니라 뭐 환매, 교환, 증여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제외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주의 답은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만 사면서 또는 토지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다라번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효력해가지고 그림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만 팔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가 돼서 정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한 자신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병에게 양도를 해서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병이 혹시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죠. 일단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물권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갑이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줘야 되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 그래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할 것은 그래도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병은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 전 소유자인 을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독립된 용익 물권이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 지상권은 전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아직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을을 대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현재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게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도인인 을에게 아직도 지상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죠. 다만 이 양수인은 아무런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을이 토지 사용권이 뭘 가지고 있죠?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 다시 그린 겁니다. 근데 을 건물의 소유권에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저당권의 이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에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인 병은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고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이유는 뭐예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함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교재 내용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넘겨보시면 376페이지에 판례들이 빠바박 나와 있는데 판례도 대부분 설명드리고 있고 설명 안 드린 것도 있어요. 안 드린 건 제가 법정 지상권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378페이지 오시면 또 이제 법정 지상권 나오죠.
1번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뭐가 나오죠? 법정 지상권이 나오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같았어야 돼요. 언제 같았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신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어요. 또한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멸실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면 저당권이 실행될 때, 경매가 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자, 교재 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2. 저당권이 여러 개면 언제 저당권을 기준하냐?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안편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대해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갖춰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근데 우측에 답은 건물이나 토지 어느 쪽이나 아니면 양자 모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4번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요. 3번 성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경락이니 경락대를 완납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내용 존속기간과 범위 민법 규정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되고요. 그다음 범위는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의하실 것은 한 필지 토지 전체 미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지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협의나 지료 지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고 협의나 결정이 없는 한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소멸 청구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자축이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례라고 해가지고 따로 기억할 만한 것은 두 가지예요. 판례라고.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첫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어요. 물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동의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걸 외우자고요. 다시 한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면 철거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토지, 대지죠, 그죠? 대지, 토지.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뭐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뭐 무허가든 민 따지지 마시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둘 다 매매됐다. 이러면 결론은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되는 건 뭐냐면 대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이 판례 두 가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지 풀어볼게요. 382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법정지상권이 없는 걸 찾으면 돼요. 1번.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1번. 갑이 소유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의 건물을 축소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이 되어 우리 토지를 경락받아 경락을 만나 평균 1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을 2, 3, 4, 5번은 다 뭐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특히 2번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진 경우요. 3번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진 거고요. 4번과 5번은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진 경우죠. 2번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1일 갑 소유 엑소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는 을이 경락받았고 Y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X토지 및 Y건물에는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자, 그럼 보시면 경매로 인해서 땅은 을한테 건물은 병인 거죠? 그러면 경매로 인해서 땅은 을과 건물은 병일 것이니까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죠.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왜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2021년 1월 15일 을은 엑스토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21년 2월 10일 병은
자신이 가진 X 토지에 대한 권리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 얘기를 설명을 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땅은 누구 겁니까? 을 거. 건물은 누구 거예요? 병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정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고 건물은 무에게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갑을 병정이 좀 바뀌어졌을 뿐 제가 설명드린 그 사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2020년 10월 1일 당시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왜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병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2020년 10월 1일 당시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료의 결증이나 합의가 있다면 지료를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지급할 필요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3번 2021년 1월 16일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정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고 법정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태양할 수 있으니까요. 3번이 나옵니다. 4번 2021년 2월 10일 문은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도 X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자,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무에게 넘겨주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물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5번 2021년 2월 20일 현재 정은 무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무는 지상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아요. 왜요? 을이 아니라 계속이죠. 병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 무는 병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니까.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꼭 곱씹어 보셔야 돼요. 3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자, 지웠는데. 자, 보자고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되는데 제외되는 게 있죠? 기억. 환지 처분은 빠진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외우자를 써요. 자,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죠. 그것이 뭐예요? 니은 뭐냐? 미등기든 유등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3번.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유 토지 위에 끝난 거예요. 1번. 토지를 매수하여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자,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뭐죠? 1번도 안 돼.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드릴 때 필요한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양하게 안달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담보지상권이 나오죠.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따라서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연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게 되겠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은 X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 담보지상권자죠. 을이 여전히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도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을이 청구하는 거죠. 부당이득 바라는 누가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을이 청구하는 거죠.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역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